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가기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의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정안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뒤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공포되고 늦어도 이달 말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합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후 긴급 점검 회의에 들어갑니다. 잠시 뒤 2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우리 경제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환시장과 외화차입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나머지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며 공세에 나선 모양입니다. 당초 예고했던 25%보다는 낮은 10%지만 협상 타결을 위해 중국 측을 압박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고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일본 가기에서 10시 10분께 일단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 있었고 전일 교도통신을 통해서도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응책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이에 정부 당국 그리고 여야 지도부들도 분주하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뭐 시장이 영향을 받는 모습은 오늘 당장은 지금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중에 2000선도 지금 붕괴가 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00선 초반까지 밀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전해드렸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지금 수면 아래로에서 숨어있는 느낌입니다. 느낌상으로 볼 때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굉장히 큰 소재긴 한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분이 워낙에 지금 국내 현안의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뒷전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시장을 충분히 누를 만한 재료입니다.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던 모습에서 급락 마감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쪽 외신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올해에서 끝날 것이다. 내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만 결국에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기조에는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을 다시금 발사를 했고요. 신라제는 삼상 임상 실패로 지금 하한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모두가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흡수가 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시장 상황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나올 수 있는 재료들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8월의 첫 금요일인데 시장 상황 좋지 않고요. 하나하나 대응 방향성 자세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점검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003포인트대입니다. 2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199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었는데 2000선 회복을 했고요. 여전히 13포인트 하락이긴 하지만 좀 다행스럽죠. 2000선 회복은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87까지 빠졌습니다. 이 시점이 딱 10시경인데 일본에서 실제로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번 훅 꺼집니다. 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회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노출된 재료고 아직까지는 뭐 이 부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거나 여러 가지 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나온 부분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시장은 오히려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매수로 지금 전환을 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방어를 장 초반부터 오늘 열심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연기금이 무려 2,694억 원을 삽니다. 구원투수 역할은 연기금이 지금 해주고 있네요. 투신도 261억 원 사주고요.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좀 매도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고요. 현대차가 1.59% 오히려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무회의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지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집성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관련 소식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국무회의 소집했고요. 전면전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네이버가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오늘 통신주가 제일 좋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일본과의 무역 분쟁 이 부분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에서 유일하게 지금 안전지대라고 평가를 할까요? 통신주 쪽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다 보니 통신주들이 오늘 급등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했다.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라고 국무회의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11위부터 15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LG생활건강 빠집니다. 그리고 KB금융 빠지는데 LG생건 같은 경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중국향 화장품 매출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포착이 됩니다.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는 622포인트 보합권까지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상황 악화의 책임은 명백히 일본에 있다라고 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역시 60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622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 축소했고요. 지금 상승 전환 가능성 점쳐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수급이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정반대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요. 기관 개인은 팝니다.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17억 원밖에 아직까지는 매수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다라고 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일본 경제상 쪽에 지금 기자회견을 들어보니 일본 같은 경우에 기자 질의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이 부분이 아니라 일단 뭐 전략물자 이 부분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확실히 반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올라가고 있고요. 포라비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빠지는데 헬릭스미스는 신라젠 그리고 HLB까지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계속해서 발언 중입니다. 일본의 조치 우리 경제 공격 미래 성장 타격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보면서 계속해서 국무회의 이야기까지 곁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하한가입니다. 팩사백 3상 임상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건 바로 하한가 갈 수밖에 없는 재료였고요. 오늘 하한가 잔량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KMW 약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슈젤 빠집니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갑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이지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파라다이스 그리고 코미판 빠지고요. SFA 솔브레인 셀트리온 제약까지 상승하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지만 오늘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과의 불화수소 아니면 뭐 소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전해진 바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피해 최소화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겐 어려움 극복할 역량이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 금요일 증시입니다. 아, 날씨가 더운데 더 덥게 느껴질 수 있는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 대응 조치 강화한다. 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슈부터 바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국내 시장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불행 중은 다행이라고 이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지금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은 보여집니다. 국내 증시 현 주소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슈가 쌓여서 쌓이다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이슈를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앵커님께서 더 잘 전해주시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 관련돼서 일단 지금 그러면 200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 코스닥은 600선 초반까지 왔다가 다시 620선까지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지표와 함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지금부터는 가장 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게 미국 증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동향을 봤을 때도 가장 글로벌 증시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1년간 추이를 비교해보게 되면 이 S&P 500 같은 경우가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미국 시장, 미국의 펀더멘탈 괜찮다. 대표적으로 GDP 발표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은 어떤 소비 쪽을 단으로 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강하다는 모습들인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점에 위치한 미국 증시가 지금 만약에 흔들려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감들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변동성 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변동성 지수의 변화를 봤을 때 저점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커지었을 때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담감도 살짝 코스피가 2000선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국내 시장에서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을까로 바라봤는데 최근에 고정 거래 가격의 동향을 보게 되면 7월 달도 여전히 D램 가격은 3달러대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고정 거래 가격은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고객사에게 대량으로 납품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도 좀 향후를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나마 신용 잔고 관련된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수의 하락과 함께 벌써 2018년도 11월 달, 10월 달에 나왔던 어떤 신용 부분보다 더 하회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부담이 덜한데 코스닥은 지금 신용 잔고가 여전히 5조 원대 위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어떤 매물과 같이 이어졌던 분위기를 보게 되면 2018년 10월 달 흐름들보다 약 한 4, 5천억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감은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 밸류에이션이 어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가 많이 2000선까지 내려와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PER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수익이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11배 절반 정도가 12배가 못 되고 11배 중반 정도까지 나오는 아직까지 그렇게 싸다고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황 쪽에서는 지수가 더 빠져서 가격 메리트가 나오든가 아니면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든가 두 가지 변수가 하반기에 작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PBR 같은 경우가 0.8배 중반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금융위기보다도 더 저평가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의 버팀목은 될 수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변화 없이는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의 탄력을 강화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댈 게 추경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을 지금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국회 상황인데 하긴 할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시장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올해 오늘 11시나 돼야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추경을 해야죠.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추정하는 올해 국내 성장률이 2.2%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당연히 지금은 뭔가 정책을 써야 될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다 써서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반기의 정책적인 변화도 좀 같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 들고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기조로 봤었을 때 정부 기여도가 상반기에 벌써 1.2%포인트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가 0.9%포인트, 나머지 설비 투자나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을 봤었을 때 다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보이게 되면은 일단 믿을 거는 정부 지출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게 되면 추경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중에서 6월 말까지 올해 상반기에 총 예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 291조 중에서 65%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나머지 지금 35% 가지고 하반기를 버텨야 된다. 참 어렵죠. 그런 상황 쪽에서 정부 지출만으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 나머지 경제 성장률의 주축을 이어갈 수 있을까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원래 원초대로 추경이 6조 7천억까지 바라봤는데 지금 벌써 1조가 감액이 됐죠. 그래서 한 5조 8천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협의가 나오면서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정부가 생각하는 0.1%포인트의 경기 부양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나머지 예산을 집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 2% 성장은 좀 물 건너간 게 아닐까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추경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그나마 증액이 됐던 이번에 소재, 부품 관련된 국산화 쪽은 오히려 기회 요인들이 높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건설주도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앤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많이 바쁘시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이 오늘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 터져서 저희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금 뭐 배제시켰다라는 소식들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경제의 영향에도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떤 영향이 오는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고된 악재인데도 파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도 벅찬데 미국도 터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산 3천억 달러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폭탄을 터뜨렸죠. 이러니까 뉴욕 증시는 이틀째 급락세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수출은 8개월째 줄고 있고요. 물가는 디플레이션 우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습니다. 그나마 기대를 모았던 추경은 당초 예상액보다 1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사방이 다 악재투성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오늘 오후에 있을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신랄 같은 희망을 남겨놓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일본이 미국의 중재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차상의 시나리오는 오늘 가기를 통과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는 돌이킬 수 없다면 그 시행 시기를 좀 늦추는 방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1일 이후, 즉 이달 28일인데 이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코스피 2000선 지지 여부, 환율 달러당 1200원 돌파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방이 지금 뭐 악재의 투성이다라는 게 지금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이 우리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은 원하지만 일본도 원한다면 중재에 나서겠다라고 했고 중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진정성이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의 2차 수출 규제 의지가 워낙 확고한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한국에 하도 중재를 해달라고 원하니까 마지못해 이제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방위비 6배 정도 증액해라. 호르무즈해여 파병해라. 외교적 해법이 점점 꼬이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투트랙으로 가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WTO 제소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본과 대화로 이 문제를 풀길 원하지만 일본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하고요. 가능한 한 많은 이 WTO 회원국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본의 규제가 또한 한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체인망, 공급망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안을 홍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소재 부품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꾸준히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용이 들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게 이 기회에 탈일본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소울을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 대응책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측 대응은 어제까지 보고 지금도 지소미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안보 쪽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지소미아 연장이 불발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됩니까? 일부에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 카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카드는 일본은 웃고 미국의 화를 돋울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일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요. 미국의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복이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어떤 이 분야로 이게 이 분야에 대한 위협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굉장히 신중하게 뽑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뭐 어제 한일 외교 장관 회의 있었잖아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이 나갔는데 사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이 이제 중재국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줄 것이냐에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미일 이제 한 오후 5시경이면 외무장관이 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크게 이제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최선의 시나리오는 적어도 한미일 외교장관이 형식적이라도 앞으로 양국이 보다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도의 공동 선언문이 나와야 성공인데요.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백색국가 제외가 일본 가계를 통해서 통과한 만큼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적 노력에 의해서 시행 시기를 좀 연기하는 방안은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뒤에 우리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증권팀의 양한나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지금도 뭐 2000선 공방 벌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62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외 결정 이후에 국내 시장 흐름 어땠는지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오늘 시장 2000선 깨지면서 이제 장을 출발을 했는데요. 뭐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 1% 넘게 급락해서 오늘도 힘없이 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이 화이트리스트의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부분은 무엇보다 미중 무역 분쟁 이슈였습니다. 간밤에 미중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됐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오늘 지수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영향은 좀 그렇다면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 부분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시장에 노출이 되었고 우리가 계속 기사로 접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 이제 화이트리스트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어제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부분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게 또 연초 이후로 계속 가격 조정을 받아오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리스트 때문에 심각하게 빠지거나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외에도 악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 상황도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호재가 실종된 시장입니다. 어떤 대응 방향성이 좋을지 전망이나 이런 부분 좀 여쭤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왔다 갔다 지수가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뭐 호재가 실종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현재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많잖아요. 이런 그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갈등 문제도 물론 계속될 수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들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나면은 또 반등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가 빠졌다는 거는 진짜 많이 빠진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수치가 금융위기 이전 수치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가 매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9월 중후반부터 중국에서 훈풍이 불어오면 시장이 또 반등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추가적으로 기업 실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기업 실적이 3분기 정도까지는 나쁘고 4분기에 좋아질 거야라고 지금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들이 사실은 기업 이익의 마이너스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분기 가서 또 이제 3분기가 저점이라고 했는데 3분기가 저점이 아닌가 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커진 상황이어서요. 당분간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강해질 것 같고 개별 종목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업 실적이나 그런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 증권팀의 양한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조금 전 2시에 문재인 대통령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발언들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 이하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한국 재외 관련해서 임시 국무회의 소집했고요.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지금 방금 전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지는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 조치에 대해서 양국 간 오랜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공격이라고 하면서 민폐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선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임을 수차례 얘기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놓여져 있다며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극복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도 소재 부품 수입처와 국산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함께 모은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일본이 큰 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후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회의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은 곧바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4일 열릴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차원의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을 정리해드리면요. 일본 강요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한국에 대한 우대국 지위를 중단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고인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위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상황반과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상황 반장의 김상조 정책실장을 그리고 태스크포스 팀장의 윤건영 국정기획 상황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네. 오후 2시부터 지금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